네, 안녕하세요. 드물라랍니다. 군위 위천이 위성으로 보여지고 있죠? 아름다운 치유사의 핸드폰 드론이에요. 드론 공부를 좀 해서 저도 뭐 드론 자격증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자격증을 따서 드론도 한번 띄워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네요. 여건이 여의치 않아 오늘은 위성으로 핸드폰 드론을 띄워서 보여드립니다. 가장 좋죠? 익숙해진 위성. 네, 대물나라 통신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장박님들이 너무 많네요. 다리다리마다 지금 장박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통신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오신 황통신원님과 김통신원이 또한 곳에서 장박을 하면서 또 고기 조항의 움직임이 또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 강원도에서 오신 도계에서 특파원이 부부조사님 내외가 또 열심히 장막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대구나 구미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이 또 이쪽 군위 읍내권을 향해서 가면서 삼영리권을 시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2박에 들어가 있고 1박에 들어가 있고 하루를 하고 철수를 하고 있고요. 또 부산에서 올라온 통신원님도 계십니다. 또 일산에서 내려온 통신원님도 2박 정도 하고 계시고, 쭉 군위 읍내를 거쳐서 가면 또 봉소리, 봉황교 쪽으로 해서 소보면까지, 옥성리 사리교까지 또 2박 3박을 하면서 통신원 역할을 늘 해주신 우리 고객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대물나라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바로 다 통신원이 되는 거죠. 뭐 특별하게 너는 통신원을 하고 너는 아니다, 당신은 아니고 여기 손님은 맞다가 아니라, 저 대물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은 아름다운 치유사의 통신원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사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대신 또 저도 열심히 정보를 줘야죠. 있는 그대로, 항상 사실 그대로 전체적인 조항을 다 읊어드립니다. 통신원이 너무 많아요. 아침이면 한 8시, 7, 8시 되면 톡으로 자동으로 다다다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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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붕어, 붕어 하면서 옵니다. 꽝도 아름다운 그 중요한 조항이죠. 꽝이 있으면 꽝이 아닌 것이 있고, 하여튼 고기가 있고 없고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모두가 다 똑같은 소중한 조항 정보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도 각각 본인들이 처해 있는 위천 줄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특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 참, 또그 쌍계천 두목님이 있습니다. 우리 쌍계천 두목님은 또 의성 방향에 있는 쌍계천과 여기 보면 안실고방광교 세보 쪽에 있는 역할, 냉동창고 있는 역할, 또 탑산 온천으로 해서 여기로 올라가면 남대천 원당리가 있죠? 원당리에서 활동하는 역할, 길천리에서도 활동하고, 절벽이 있는 여기 소방서 앞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소방서, 길천리, 무능리에서도 활동을 하죠. 쭉 가면 의성농공단지 원당리 쪽에서도 활동하는 분이 있어서 꽝이니 고기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합니다. 그 다음에 의성을 통과해서, 의성읍을 통과하면 남대천이 보이죠? 의성을 지나면 춘산 사곡을 가는 이 남대천 줄기, 저또 이쪽으로 가는 우리 단골들이 꽤 많아요. 지선이를 해서 지선이의 보통의 존재님이 또 촬영한 곳으로 해서 오상리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또 작은 수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주중에 꼭 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서너 명씩 있어요. 일곱 여덟치가 나오며 꽝이며 사람이 많고 적고 물이 많고 적고 여기는 낚시가 할 만하고 아니고 라고 또 이렇게 쭉 읊어주십니다. 이렇게 쌍계천 두목님이 토탈로 또 책임을 져주시죠. 우리 쌍계천 두목님은 24시간 365일 활동을 해요,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함이 넘칩니다. 쌍계천과 남대천과, 여기 또 안평에 가면 안평 수로가 있더라고요. 신평에 또 가면 청운이 쪽에 또 수로가 있어요. 단촌에 미천 일찍에 가면 또 미천의 수로가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직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조항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아름다운 대물나라입니다.